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하니 램보드와 데럴 런스포드의 등 운동 루틴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럴의 경우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3년생의 보디빌더로 167의 작은 키에 90kg에 육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로 매년 올림피아 212 디비전에서 탑5를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선수들 중 하나입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과 팁들을 사용하여 지금과 같이 어마어마한 상체 프레임과 사이즈를 유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하이롤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정한 템포로 수축과 이완을 진행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나친 중량을 사용하기보다는 강한 수축을 유지하면서 마이너 머스 커넥션을 높게 유지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세트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템포를 느리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니가 옆에서 리마인드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견갑골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활용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부분만복으로 실패 지점까지 끝까지 당겨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벨월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90kg에 육박한 엄청난 체중을 자랑하지만 가벼운 중량으로 최대 수축과 느린 이완을 가져가면서 중량을 단순히 쳐올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광배로 자극을 충분히 느끼며 당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리버스 그립을 사용해주면서 최대한 광배 하부를 타겟팅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실제로 등 근육의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반동을 써가며 단순히 중량만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극을 등에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3 케이블 로우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역시 가벼운 중량부터 시작해서 등 근육으로 최대 자극을 가져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저랑 비슷한 체중이지만 확실히 두께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부럽기만 하네요. 역시 이완 시 견갑을 최대한 풀어주면서 최대 이완 후 최대 수축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럴의 말에 따르면 하니 램보드와 트레이닝을 하면서 평소보다 낮은 중량을 사용 중이지만 마이너 머스 커넥션과 자극에 집중하다 보니 평소보다 운동이 더 빡세고 펌핑감도 더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클로스 그립을 사용한 케이블 랩폴다운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역시 광배 하부를 타겟팅한 종목으로 이때 그립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손목 관절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립을 손가락에 걸어 두고 진행하는 것이 손목 관절에 더 편안한 위치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Y그립 풀다운으로 그립만 바꾸어 다섯 번째 종목을 진행해준 뒤 등 운동을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등 운동 루틴에 적절히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니 램보드의 더 많은 코칭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에버진 뉴트리션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맛있는 식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트리에서 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근하세요.